자, 방금 전에 이제 조일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나오냐. 일단, 방금 이야기했듯이, 서술형 하나 나옵니다. 서술형들 같은 경우에 굵은 글씨, 혹시 보이죠? 여기 거북선, 한산도 대첩, 그다음에 역사적 이, 그리고 여기 명량 대첩 부분 여러분들 쓸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하객진 나오면 무조건 한산도 대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의 머리를 한 돌격선, 거북선 이거는 당연히 다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3척의 함대로 이겼다. 그거는 무조건 명량 대첩이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좀 까다롭긴 하겠지만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쓰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하나,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는 뭐냐? 일단 하나는 여러분들 흐름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흐름. 어떤 순서로 전쟁이 진행이 되었느냐? 요 부분을 좀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대첩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 부분들 잘 보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호란의 발생 부분 살펴볼 텐데, 여기도 전체적인 흐름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즉위를 했고, 이 광해군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립 외교 정책이죠. 명과 후금 사이에서 국가적 신뢰를 추구하는 외교를 실시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에 반대가 분명히 있었겠죠. 이 서인 세력이 주로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 사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중립 외교를 실시하지 않겠죠. 인조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냐면 바로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결국 후금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정묘호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하고 형제 맹약을 맺고 일단 화해가 성립이 됩니다. 물론 조선이 이후에 얘네들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이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세력이 국력이 더 강해돼요. 강해집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형제관계를 넘어서 군신관계,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게 되니 결국 인조가 이걸 거절하게 되고 결국 침입해 오게 되죠. 병자호란. 이때 당시에 청나라의 황제였던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한양이 함락되고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지만 결국 항복을 하게 되고, 이걸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병자와 호란 이후에 인조는 굉장히 좀 치욕스럽게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이 삼전도의 굴욕할 때 굉장히 청태종 앞에서 머리를 굉장히 부딪혔거든. 심하게 영상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효종 때 북벌이 추진됩니다. 청나라 정벌을 주장했던 내용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어요. 왜냐? 청나라는 이때 최강국으로서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무리한 주장이었고, 당연히 북벌, 그러니까 청나라 정벌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진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백성들의 반발이 생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 효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그때 이료사고로 사망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망하게 되니까 북벌도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북벌이 중단된 이후에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 바로 북항론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비록 청나라가 믿지만 그들은 강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 우리도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북항론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여기 부분도 요쪽 부분이 이제 한 문제 나오니까 흐름 정도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조 때, 조선의 14대 임금이었던 선조 때 살인파가 집권하게 되는데, 이 살인파가 둘로 쪼개지죠. 무슨 문제? 바로 이조전락 문제 때문에 요걸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되게 됩니다. 붕당. 당이 나뉘게 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동인은 또다시
뭐로 나뉘게 되냐면 바로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보면 이제 동인이 나눠지게 되고 동인이 이렇게 북과 남, 다음에 서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세 세력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임진왜란 당시에 공을 많이 세웠던 세력은 바로 북인 쪽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북인 쪽 계열과 광해군이 손을 잡게 되죠. 근데 광해군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광해군은 이제 중립 외교 정책 때문에 서인들의 반발을 얻게 되고 결국 서인들이 주도 아래 인조 반정이 발생하게 되면서 북인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광해군도 패이되죠. 그러면 이제 서인과 남인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효종 때는 이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서인 주도이긴 했지만 근데 효종이 사망하죠. 근데 효종이 사망하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현종이 즉위했어. 그래서 이제 상복, 효종이 죽었는데 상복을 1년 입을 거냐 아니면 3년 입을 거냐 라고 하면서 상복 입는 문제로 예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송. 물론 이 뒤에 예송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서인과 남인 간의 상복 입는 문제로 발생하게 된 예송이 발생하게 되고 이건 현종 때 발생한 겁니다. 현종 때. 그리고 이 예송 이후에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기 시작을 해. 이게 언제 절정을 이루느냐? 바로 숙종 때 절정을 이룹니다. 숙종 때 핵심적인 것은 바로 황국입니다. 황국. 세 번의 황국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북남간의 대립이기도 하지만 숙종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권 북남을 갈아치운 거야. 예를 들어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이런 식으로 갈아치운 겁니다. 이렇게 갈아치울 때 솔직히 엄청나게 숙청을 했겠죠.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정치 싸움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서인과 남인과는 이제 대립은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고 결국 어느 한쪽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사건 때문에 결국 최종 승리는 누구라고 볼수 있냐면 남인이 몰락합니다. 이 남인이 몰락하면서 이때 당시 그 여자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장희빈. 그렇죠. 장희빈도 사사가 되지. 장희빈 사사되고 남인 몰락하게 되고. 근데 여기까지만 딱 좋으련만 이 서인들이 이 남인 처리 문제 때문에 또 분열이 되게 됩니다. 뭐로 분열되냐면 바로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남인이 아예 그냥 몰락을 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로 정치 싸움은 이두 세력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두 세력 중에서 어쨌든 경종, 숙종의 아들이요. 장희빈과 숙종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즉위하지만 경종도 오래 살지 못해. 그래서 노론 쪽 세력이었던 누가 즉위하게 되면 바로 영조가 즉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영조가 노론의 힘으로 즉위를 하긴 했지만 이 이제 붕당의 패를 직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탕평이죠. 탕평. 이 아래의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붕당에서도 여러분들 한 문제 출제되니까 이 표현들 잘 구분하시고 특히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붕당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남인이 아니죠. 북인이 이제 북과 남으로 동인이 이제 북과 남으로 분열되고 뭐 서인이 뭐 서론과 노론으로 분열되고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지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 아랫 부분도 좀 쉬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